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 변경과 우수증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회계 변경이 뭔가, 종류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사례가 뭔지 한번 보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수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수정 후 당기 순이익 있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예. 주요 내용을 일단 보시고 지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계 변경의 의의 보실게요. 회계 변경이라는 거는 기존에 처리하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방법을 쓰다가, 아, 우리 회사 상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B라는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변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계 정책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추정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회계 변경이라고 하는데, 회계 정책은 과거부터 쓰던 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걸 변경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회계 추정은 미래 예측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1%라고 작년에 1%라고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1%가 아니에요. 3% 바꿔. 그래가지고, 재무제표 금액을 수정하는 거죠. 미래 예측치를 변경하는 것을 회계 추정이라고 합니다. 이두 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재무제표를 고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사례 보세요, 사례. 사례가 다르거든요? 사례 꼭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 변경이랑 추정 변경이 이제 좀 구분이 안 된다 이거예요. 좀 아리송하다 이거죠? 그러면은, 회계 추정으로 본다. 그러니까 옛날 거는 묻지 마라. 뭐 이런 느낌 같아요. 정책 변경을 하면은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옛날 거 고쳐야 돼, 옛날 거. 근데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회계 추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회계 정책 변경의 핵심 포인트예요. 오류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액이 틀렸거나 계정이 틀렸거나 뭐 차대면이 안 맞거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중요한 오류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 고칩니다. 소급 수정이라고 하죠. 소급 수정. 옛날 거를 다 뜯어 고쳐. 근데 안 중요한 오류에 대한 얘기는 없거든요. 결론적으로 다 중요한 오류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못 뜯어 고칠 것 같으면은 패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18장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죠. 한번 보죠. 회계 정책의 변경, 이렇게 되어 있죠? 기존의 정책을 다른 걸로 바꿉니다. 잘못된 거를 바꾸는 거는 오류 수정이에요. 주의하세요. 회계 정책 변경은, 다쓸수 있는 것 중에서 바꾸는 거예요. 그죠? 다 허용되는 것 중에서 바꾸는 겁니다. 자, 이유. IFRS에서 요구하거나 기업의 어떤 사항이 많이 바뀌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타당성이 있어야 돼. 뭐 무조건 바꾸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사례 한번 사례. 재고 원가름을 선입에서 평균으로 변경을 한다 이거죠.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꼭 보세요. 원가름 가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 변경으로 봐서 재무제표를 소급해서 고칩니다. 그리고 표시통화의 변경.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쓰는 통화 있죠? 보통 원화를 쓰긴 하는데, 이제 뭐 다른 나라 거에서 원화를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달러로 쓰다가 위안으로 바꿔야 돼. 그러면은, 회계 정책 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발생한 거래와 실질이 다르거나, 새로운 거래에 대해서 새롭게 적용하면은 회계 정책 변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래 자체는 똑같은 게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정책 변경의 처리 방법입니다. 정기 재무제표 재작성하죠. 그리고 회계 변경으로 인한 효과를 이익잉여금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효과를 알 수가 없다 이거죠. 효과를 알 수가 없으면 일단 되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되는 데까지.
그래서 소급 적용이 가능한 시점까지 적용시키고요. 도저히 모르겠어. 그거 어떻게? 넘어가. 넘어가. 앞으로 일에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다트도 고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조금만 고치거나 아예 안 고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약간 웃기죠, 그죠? 모르면 그냥 넘어가. 예. 소급 적용할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옛날 것도 또 고치면 새롭게 이제 옛날부터 다시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 거하고 지금 거에 어떤 통일성이 있어요. 비유 가능성이 제고가 되는데 신뢰도가 저하됩니다. 옛날 거 고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다 뜯어 고치려면은 돈도 들고 시간도 들죠? 그러니까 소급보험 웬만하면 안 써요. 안 쓴다고요. 회계추정의 변경, 추정치, 즉 미래 예측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내용 유형자산의 연수나 방법 변경, 대손율 변경, 진부와 관련된 금액 변경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변경하고요, 요 사례, 추정 변경 사례 있죠? 요거 꼭 구분해 가지고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요 물어본 거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 변경인지 추정 변경인지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추정 변경을 봅니다.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일을 만들고 싶진 않다는 의미죠. 넘어가시죠. 회계추정 변경. 과거에 안 고칩니다. 올해부터 고치면 올해부터. 그죠? 재무제표 마감 직전에 바꾸는 거니까 올해부터 변경한 걸로 고칩니다. 안 고치니까 믿을 만해요. 근데 비교가 안 돼. 작년하고 올해께 기준이 달라요. 그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게 뭔가라는 궁금증이 들겠죠. 그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 오류 수정입니다. 전기, 그 이전에 발생한 걸 고치는 거죠. 올해 발생한 오류를 올해 고치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약간 소급에 대한 내용이에요. 소급. 원인, 인정되지 않는 회계 정책을 적용한 경우. 사례, 계정 분류, 뭐 기타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금액, 계정, 차대변 오류. 그 옛날에 틀려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온 거. 여러 가지 오류가 있다는 거죠. 처리법. 올해 발생한 거는 올해 고치면 돼요. 예전에 발생하면은 재작성. 그죠? 예전께 요번에 발견했으면 재작성입니다. 옛날 재무제표 때도 고친다는 거죠. 뜯어 고치는 게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보통 올해 재무제표 고친 게 나오죠. 그러니까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류 수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관건이냐면은 맞는 붕괴가 뭐냐, 맞는 처리가 뭐냐, 이걸 알게 중요해요. 정확한 걸 모르는데 틀린 걸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류 수정이 회계 쪽에서는 제일 어려운 파트예요. 왜? 정확한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 고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류 수정 처리가 쉽지가 않더라. 이거. 됐나요? 예상 문제 보십니다. 자, 1번 회계 추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속하지 않은 거 그대 있죠? 뭐죠?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재고 자산 가격 결정 방법 변경이죠? 네, 요거는 회계 정책 변경입니다. 1번의 답은 1번 되겠어요. 나머지는 추정률 뭐 이렇게 돼 있죠. 감가상각 내용수 변경. 이거는 추정 변경이죠. 예, 이건 추정 변경이고 1번 정책 변경이다. 2번 회계 정책 추정 변경 및 오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특정 기준의 변경은 회계 추정 변경에 해당한다. 특정 기준의 변경은 추정이 아니고 정책 변경이에요. 정책 변경.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추정 변경은 예측치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뭐몇 프로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죠. 측정은 뭐 재고자산의 단가 측정 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책입니다. 정책.
2, 3, 4번은 맞죠? 맞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2번의 답은 1번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정책이에요, 정책. 3번.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을 때보다 당기 순이익을 과대기 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리게 하면 당기 순이익이 늘어난대요. 맞게 하면은 당기 순이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당기 순이익이 줄어들려면 어떻게 돼요? 차변의 비용,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수익을 차변에 써가지고 수익을 줄이거나, 이래겠죠? 비용을 늘리는 걸 찾으면 되겠네, 그죠? 올바르게 회계 처리했을 때 비용을 늘리는 거라면은 이익이 줄거 아니야. 4번 아니죠? 요건 계정이 잘못된 거니까 됐고요. 대손상각비 과소계산이네요.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산을 했다면, 원래는 그러니까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산을 하게 되면은, 대손상각비 원래 적었다면, 이따 이익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1번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는 이익이 늘어나니까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올바르게 처리했을 때보다 당기 순이익을 과대기 상하게 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게 에러죠, 에러인데. 일단 4번을 보면은 이제 재무상태표상 계정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이익하고 연관이 없어요. 4번은 빼고요. 그다음 1번 보시면 대손상각비 과소계산이라고 되어 있죠. 비용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저걸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저걸 늘리면 이익이 줄어들죠. 그죠? 아, 그럼 1번이 답이네. 1번 답. 감가상각비를 과대계산했어요. 이거 줄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줄이면은 이익이 증가하죠. 이건 올바르게 회계 처리해야 이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2번하고 3번이랑 같죠? 비용을 높이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익을 낮게 하면은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반대죠, 반대. 올바르게 회계 처리하면은 비용 줄고 이익 느니까 이건 당기순이익을 늘리는 거겠네요. 2번, 3번은. 따라서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비용을 과소계산하면은 이익이 늘어나죠. 넘어가실게요. 4번.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죠. 1번 보시면 기말 재고를 과대계산했답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어나죠. 2번. 임차료 미지급을 빼먹었다. 비용 계산 안 하니까 저거 누락시키면은 이익이 늘어나죠. 3번.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산했다.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익이 늘죠? 1, 2, 3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니 4번이 답이네. 계정이 잘못됐죠? 금액이 맞다면 뭐 당기 순이익이 바뀌진 않죠? 4번 되겠습니다. 5번 보십니다. 다음은 명성기업의 결산적인 사항이래요. 결산전 당기순이익이 10만원일 경우 정확한 당기순이익이 얼마냐? 대손충당금 잔액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료 미지급액이 5만이래요. 비용이죠? 예, 줘야 될거안 줬으니까 비용. 그러면 10만에서 마이너스 5만 합니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 대손 예상이 만원이래요. 기존 잔액이 0원이죠? 그럼 대손상각비 만원 추가하고요. 그 다음 미수 수익이 3만 원 있죠. 이자 미수에. 더해야죠. 이거 다 결산 때 봤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 얼마요? 7만 원이네, 7만 원. 추정 후 이익은 7만 원입니다. 따라서 5번의 답은 2번 되겠죠. 이건 결산 분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안 했다고 치고 결산 해보시오. 뭐 이런 내용이죠. 5번의 답은 2입니다.
6번 보실게요. 회계 사무원이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합계가 8만이고 대변합계가 9만원이래요. 잘못했네요. 그냥? 그럴 경우에 시산표 합계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가, 광고료로 지급한 5만원을 전기 수도료로 잘못 기입했다. 이건 계정의 오류지 금액이 오류가 아니니까 금액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잔액 만 원을 누락했답니다. 매출 채권 잔액은 차변에 뜨죠? 발생이 차변이니까. 자, 이렇게 분가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 보세요.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는데 이 기록을 누락했대요. 붕괴 어떻게 되죠?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이죠? 더합니다. 그럼 차대변이 각각 11만 원으로 일치하게 되죠? 그러면 정확한 잔액합계는 얼마? 11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3이 되겠어요. 7번. 회계 담당자가 잔액 시산표를 작성했는데 차변 대변이 안 맞는데요. 원인이 될수 있는 사례를 고른 것은 차대변이 안 맞으면 뭐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죠. 차변이나 대변 중에 하나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면 차대변 금액이 안 맞거나. 1번, 외상 매출금 전체 거래를 누락. 이건 차대변이 다 빠졌으니까 일치하겠죠, 그죠? 2번, 건물 화재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차변에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기입을 했대요. 아, 이건 맞죠? 3번, 소모품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래를 차변에는 기입했는데 대변에는 누락했대요. 아, 그럼 이게 답이겠네요. 3번. 그죠? 이게 답이겠네요. 차변만 입력하고 대변 입력 안 하면 차대변이 안 맞죠? 3번이 틀렸네요.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맞게 붕괴했어요. 아, 현금을 보통으로 입금했으니까 차대변이 바뀌어야죠. 근데 금액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7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을 했습니다. 보시니까 어때요? 이거 앞에 나왔던 내용 다시 복습한 느낌이죠? 아,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고치는 거니까 예전에 맞는 무게가 뭔지를 알아야 풀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확히 다 알아야지 풀수 있는 거예요. 자, 달리 얘기한 거예요. 정확하게 알면 이쪽은 굳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들 판을 맡기겠습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예. 다음 시간에 돌아가겠습니다.